드려야겠다. 여보세요? 네, 의장님. 저 노재현입니다. 안녕하셨죠? 2월 4일 날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죠? 2월 4일? 당연히 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 아니야? 아, 기억하시는구나. 네,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개최되는 평화올림픽 아니야?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올해가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해인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중 관계 미래의 3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회장님. 예. 동북아의 큰 축제에 나도 대한민국 원로로서 성공기원의 메시지 전달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달 드릴게요. 아, 싱하이밍 대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평창, 도쿄, 베이징을 잇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세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평창 올림픽 성공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수호랑과 반다비 마스코트를 가져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수호랑 반다비 너무 귀여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받겠습니다. 네, 네. 평창 동계 올림픽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얼마 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될 겁니다. 준비 잘 되고 계시나요? 지금 베이징 동계 올림픽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각국 선수들이 안전을 최우선 하시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마스코트 그 빙둔둔인데 네, 빙둔둔. 그 너무 귀여워요. 네, 네, 잘 받으시고 네. 네, 잘 그 활용해 주어서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줬으면 계속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응원하고 우리 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쉽지만 저는 동계 올림픽이 직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응원하고 분방사수 하겠습니다. 다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오, 빙둔둔. 아이, 귀엽네. 네, 우리 빙둔둔.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마스코트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귀엽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코로나로 지친 인류 공동체에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7일간의 열전,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저는 탁구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IOC위원 이승민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눈과 얼음의 나라에서 펼쳐질 다 함께하는 미래, 4년간 열심히 훈련한 세계 선수들의 멋있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감동인데요. 선수 때보다도 더 기대가 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 모두 파이팅! 네, 베이징에서는 올림픽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국에서의 응원 열기가 여기 베이징까지 후끈하게 전해집니다. 이 올림픽이 개최되는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이 열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과 중국 선수들의 선전을 위하여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庆祝
建交三十周年，北京冬奥会加油！北京冬季奥林匹克，快进！가자미라도함께